10분 정도의 이 영상만 보시면 엑셀 활용이라고 통칭하는 함수 적용, 앱 스크립트 설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m이나 vlookup 같은 함수를 쓰게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데 효율은 검색보다 훨씬 좋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엑셀을 어렵게 느끼시던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엑셀 활용이 낯선 분들도 GPT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식 없이 손쉽게 엑셀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ChatGPT에 들어가서 ChatGPT를 바로 엑셀 선생님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문제집을 풀고 답지 보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ChatGPT에게 엑셀 함수에 대해 물어보고 예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vlookup 함수, 이걸 ChatGPT에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엑셀 vlookup 함수 사용법을 아주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단계별로 알려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ChatGPT에서 이 함수에 쓰는 법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시표를 복사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시트를 사용하는데요. 구글 드라이버에서 새로 만든 시트에 데이터를 복사하고 다시 ChatGPT로 돌아가서 vlookup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vlookup에서는 찾을 값, 범위, 열번호, 일치 여부에 대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0,1을 찾고 싶고 범위는 A2에서 C4까지 지정을 하면 여기서 0,1을 찾고 범위에서 0,1을 찾은 뒤에 어떤 값을 가져올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의 점수를 가져오는 함수식은 vlookup 02 A2에서 C4, 그리고 3열 점수를 가져오는 값이 되고요. 이 값을 입력하게 되면 02의 점수인 92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팁도 나오는데요. 찾고자 하는 값은 반드시 왼쪽의 첫 번째 열, A열에 있어야 한다. 범위에서의 A열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 변수에 false를 넣어줘야 항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엑셀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많이 쓰이는 함수들에 대해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 함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더하기나 평균값, 그리고 비어있는 셀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에서부터 조건, 그리고 조건에 맞는 셀 개수 세는 함수, 조건에 맞는 합, 그리고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오는 함수, vlookup을 방금 했었죠. 그리고 인덱스 매치 조합이라는 유연한 검색으로 값을 가져오는 이러한 조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 검색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 함수에 대한 예제도 바로바로 물어보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GPT를 활용하면 검색으로 찾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GPT가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본 함수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단계로 넘어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업무에서는 여러 함수를 조합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BOM, 자재명세서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으실 텐데요. BOM이라는 건 Bill of Materials라는 원가 계산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부품이나 규격품 같은 부품들의 가격 정보나 어느 카테고리에서 쓰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리드타임, 유닛 단위, 구매처, 공급처,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를 이 올이라는 시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OM 시트에는 수많은 부품 정보가 들어있고, 다른 시트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부품의 가격이나 재고 같은 정보를 가져와야 될 때가 있죠. 저도 ChatGPT의 도움을 받아서 인덱스 매치 함수 조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품들의 정보를 실제 제품에 가져갈 때, 예를 들어 이 부품명만 넣으면
이 열의 모든 값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이걸 할수 있을지 ChatGPT가 해결사로 나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를 명확히 설명해주면 ChatGPT가 필요한 함수의 조합을 제안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ChatGPT에 엑셀에서 사용할 함수 조합을 알려줘. 올 시트에 있는 정보를 G열에서 이름이 동일하면 다른 행들의 값들을 동일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함수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네요. VLOOKUP, XLOOKUP 혹은 INDEX MATCH 조합,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조합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중에 INDEX MATCH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덱스 매치가 좀더 유열하게 각 열별로 값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함수를 보면 이 값이 없을 때는 그 공백을 표시되도록 일단 조건문을 걸어놨고 그 뒤에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G열, 이 부품의 이름이 들어가는 G열 기반으로 시트의 G열과 비교를 해서 이게 일치한다면, match true, 일치한다면 올 시트에 있는 D의 값을 이 시트에 D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조합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복사해도 복사하면 다른 열들도 자동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참조하는 G열과 올의 G열을 고정을 해놨는데요. 달러 표시로. 이 달러 표시 교정은 펑션 키 F4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을 고정할 건지, 열행둘다 고정할 건지, 행만 고정할 건지, 이러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트 이름이나 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면, ChatGPT에서 받은 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복잡한 BOM을 관리할 수 있는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트의 장점은 동일한 부품을 여러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가격을 바꿀 필요 없이 이 부품을 올 시트에서 100원으로 바꾸면 바뀐 값이 여기서도 바로 적용돼서 100원 10개에 대한 총 코스트를 바로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내가 직접 머리 싸매고 함수를 조합할 필요 없이 ChatGPT가 딱 맞는 수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한 수식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수정을 거쳐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함수 조합에 대해 두려움을 없애고 ChatGPT에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쪼개서 잘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로스코닝님, 전 코딩을 전혀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ChatGPT는 간단한 수준의 코딩 작업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구글 시트에서는 앱 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만들려고 요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ChatGPT에서 시리얼 넘버를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어?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검색을 해서도 뭐 삼성전자 제품은 뭐 이런 식으로 시리얼 번호를 만든다. 이러한 정보를 찾았어요. 이 정보를 찾다 보니까 연도나 월을 하나의 문자열에 표시하는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최대한 압축된 정보를 여기 넣고 싶은 거죠. 삼성전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도를 A에서 Z까지의 알파벳을 활용해서 최대한 연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숫자까지 더해서 숫자 플러스 알파벳 33진수로 연도를 계산하는 함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함수가 year to base 33 last digit이라는 함수인데요. 연도를 33진수로 바꾸고 끝자리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엑셀을 사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매번 손으로 계산해 넣기는 번거롭겠죠? 이럴 때는 앱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ChatGPT에 이렇게 요청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구글 시트 앱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줘. 입력 연도를 가져와서 그 연도를 33진수로 변환한 다음 끝자리를 출력하는 함수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GPT에서 앱 스크립트의 코딩을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 시트에 가서
여기 앱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요. 앱스크립트를 누르고 챗GPT에서 생성된 코드를 여기 붙여 넣으면 33진수를 변환하는 함수와 함께 마지막 자릿수를 반환하는 함수 이두 가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get last digit of base 33.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름도 넣어 줄게요. 33진수 연도 33진수 변환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get last digit of base 33 함수를 활용하면 62, 63, 64에 대해서 QRS 각 33진수로 변환한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4, 2025, 2026을 넣어줘도 각각 B, C, D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여기서도 만들어서 앱스크립트에 적용을 해 놨는데요. year to base 33 last digit 이 함수를 활용해서 이 생산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날짜의 연도를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도록 해놨습니다. 방금 예제랑 좀 다르게 연도 입력이 아니고 이 날짜 입력을 기반으로 연도를 추출해서 값을 만드는 것까지 이 앱스크립트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전달된다면 ChatGPT는 필요한 앱스크립트 코드를 꽤 그럴듯하게 작성해 줄 겁니다. 실제 업무에서 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ChatGPT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새로운 함수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좀더 다양한 시트에 활용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ChatGPT를 활용해서 엑셀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엔 엑셀 배울 때는 함수 하나하나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ChatGPT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검색이 필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처럼 수월하게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만들어서 활용해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AI를 단순히 신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ChatGPT에게 꾸준히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엑셀 실력은 분명 눈에 띄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엑셀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ChatGPT 활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영상 링크 참고해 주세요. 혹시 이 영상에서 어렵거나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나 논의의 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